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저는 이곳 타면 왠지 긴 생머리를 흩날리며 청순 가련한 여대생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는데요. 지성과 미모를 갖춘 여신들만 가득할 것 같은 이곳! 바로 이화여대입니다! 와! 이대 앞은 트렌드의 주도층인 여대생들이 넘쳐남은 물론이고 유니크하고 개성 넘치는 아이템을 찾으려는 남녀 학생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핫 트렌드 아이템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곳 이대 앞에 피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발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대 정문에 서 계시는데 네. 이대 학생인가요? 네. 오, 그럼 이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이화여대는 이렇다. 아, 이화여대요? 이화여대는 굉장히 좋죠. 여자들이 다니기도 좋고 멋지고 예쁘고 다들 활동적이고. 네. 오, 이 분만 봐도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신발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부츠 좋아해요. 오, 부츠. 네. 부츠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활용도도 많고 신기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는 좀 더 네, 많이 애용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렇게 화일을 들고 내려가는데 공부하는 이대생인가요? 네. 이거 빈 그냥 A4 용지만 10장 껴놓은 거 아닌가요? 많아요. 어디 봐요, 어디? 오. 오! 좋아하는 신발 스타일이 뭔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 그냥 편한 운동화 같은 거요. 오, 운동화. 좋아하는 네.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키가 커서 높은 것도 필요 없고요. 네. 그냥 편한 거를 선호하는 쪽이라서. 아, 편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긴 생머리. 이거 남자들의 로망인데, 그죠? 아, 네. 인기 많죠? 웃으면서 아니라고 안 하고. 네, 너무 이쁘신데 어떤 신발 스타일을 선호하세요? 요즘에 많이 추워져서 어그부츠를 많이 신는 편이에요. 아, 어그부츠가 좋은 점이 뭐가 특별히 있을까요? 발도 편하고 따뜻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키가 너무 크세요. 네. 아니, 보면은 저는 구두 신고 여러분 운동화 신었는데 키가 네. 몇이세요? 저 74요. 174. 174? 아니다, 아니다. 172. 솔직하게? 172. 오, 172. 우와. 그러면은 어떤 신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아, 저는 키가 커서 힐 잘 안 신고 운동화 즐겨 신는 편이에요. 오, 힐 신을 필요가 없네요. 네. 그러면은 운동화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냥 편하고 좀 다른 사람들, 여자들은 이렇게 차려입어도 구두 많이 신는데 네. 저는 이제 키가 커서 운동화를 신으면 좀 더 달라 보이는 점도 있고 불편한 거 잘 못 신어요. 안 신어버릇해가지고. 키가 커서 가장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운동화? 신발 쇼핑은 ABC 마트! 찾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발 스타일을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아서인지 독특한 스타일과 또렷한 지역색이 엿보이네요. 지금까지 ABC마트 신나는 VJ 고였습니다.